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세 가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꼭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꼭 지켜야 하는 기준과 버려야할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어, 저는 꼭 지켜야 할 것이 생명 얻는 일입니다. 어쩌, 천국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잡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는 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는 길을 쫓아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기준이 어딥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 믿지 않는 자들도 귀하게 여기는 생명. 그러나 이 생명은, 우리에는 이 땅에서 이 생명도 중요하지만, 저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생명. 이 생명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취해야 하겠지만 또 반드시 버려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버려야 하는 거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일의 그 방법까지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첫째 음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은 우리를 예수 서 구원한 거리스도를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이단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거지 선생들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첫 번째가 바로 호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지 선생들의 가르침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첫째가 바로 꽃색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우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을 쫓으면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 이 말은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니까 깨닫지 못함으로 저희들이 순종하지 못하여 노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해방을 받는다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 말씀이 해방을 받는다 말씀을 깨닫는 일에 해방을 받게 되므로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음난을 행하면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엄란을 따라가지 말라 즉 반드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민수의 25장 구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시절 가장 마지막으로 범한 죄가 모암 여인들과 엄란을 행한 일입니다 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연병을 내려서 하루에 2만 4천 명을, 2만 4천 명을 연병으로 죽였다고 민수기 25장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죄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하는 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엄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엄난이더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뿌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엄난하는 자. 음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휴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에베소스 5장 5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스 5장 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스 5장 5절입니다. 에베소스 5장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엄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잊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할세 가지 중에 첫째가 엄란입니다. 엄란한 일을 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엄란한 이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을 듣고 엄란을 피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하,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이 엄난을 피하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난한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엄난한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삭의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시 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하였을 때 동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창세기 39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 이 보디발이 강력하게 유혹을 해옵니다. 그때 이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할 때그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죄 유혹이 다가올 때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엄란을 이기려면 이런 환경을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나비가 불을 보고 달려들듯이 이런 환경을 찾아간다면 이 엄란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이처럼 엄란은 피해야 됩니다 36개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이 엄난한 환경을 여러분이 찾아가지도 말아야 되지만 행여나 모르고 엄난한 환경이 있었다면 요셉처럼 36개 도망을 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가늠은 우리가 도망을 치고 환경을 피하고 36개 도망을 쳐서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쑥쑥 들어오는 이 엄난한 생각들은 정말 막기가 힘들지요. 근데, 잠시 쑥쑥 들어오는 애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잠시 오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잠시 들어온 것을 슬그머니 그냥 집어넣고, 즐기면 이거는 제가 손님처럼 들어왔다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순간순간 이런 유혹이 오고, 마음이 빼앗길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치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분명이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빌리포스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기록된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일억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있으면 믿음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냥 세상적인 일을 말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고, 참,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무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거다 세상을 쫓아가고 싶고. 뭔가 또 즐거움, 쾌락을 쫓아가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탐심입니다. 베드로스 2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짜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을 물질에 대한 탐심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물질에 대해 욕심을 품으면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 불법은 결국 심판과 멸망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식은 말씀에 기록되어진 공식으로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정말 탐심을 품은 자들이 정말 이렇게... 탐심을 품면 불법을 행하게 되고 결국 심판을 불러오는 이런 멸망에 이르는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 실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였을 때그 전리품들을 보자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지만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이 물건들을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 외투가 너무 탐이 나서 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일과 금등이 하나를 취하여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게 됩니다. 즉 불법을 행한 것이지요. 그리하였을 때 결국 그 일이 탄론하게 되었고 아간과 그의 가족과 가축 등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고 불에 타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1 1개하 5장에 보면 개하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산는 개하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개하시는 아란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병이 꽃임을 받고 돌아갈 때, 나만의 물질에 대한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돌아가는 나만에게 가서 자기 주인 엘리사가 지금 선지자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람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천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고 하 한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나만이 은두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자 그것을 집에 감추고 엘리사에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적재를 범한 것이지요. 네, 그리 했을 때, 하나님은 개아시에게 나만의 병이 걸리게 함으로 개아시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또사동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그들 속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판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판값 전부를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역시 물질에 대한 탐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탐심이 들어오니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아나니와 사피라는 모두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에 대한 탐심이 들어오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면 심판과 멸망은 지체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지요. 이처럼 탐심 역시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우리는 너무 두렵지.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어떻게 해야 물질에 탐심을 가지지 않는 것인가? 그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심을 버리는 대책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리모델 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형편에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자기 형편에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큰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벌는데 바빠서 경건의 시간이 줄어들고, 돈에 대해 머리가 복잡함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머리에 주님을 차지하는 부분이 적게 되고, 한마디로 지금 내 형편에 만족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면 더 부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벌어도 벌어도 만족함을 주지 못하고, 벌면 더 벌고 싶고, 또 쓰면 더 쓰고 싶고, 이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무슨 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해도 부족함이 없으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유업처럼 동방의 가장 큰 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여하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부요하게 되는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방법대로 세상 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셔서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고 카프가 어, 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째 우리가 버려야 할것 중에 세 번째 내 네,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 구둥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천사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는 범죄했을 때에 그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버려야 할세 번째 자기 영광입니다. 이 천사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가로채려 할때그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남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희석이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야할때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대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 희석이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와께 요하께 호 기도하며 여와께서 호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셔서나희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또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할때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라며 헤롯을 높이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 3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는 께 영광을 들리지 않으니. 이렇게 바로 멸망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영광 받으러 하는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영광 받으러 가는 것은 꼭 교만이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10편 115편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편 기자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1편 115편 1절입니다. 10편 115편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 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되고 성공하고 을 복을 받을 때 나를 복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대 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자 열 명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고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리 여기소서 하며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이에 그들이 가다가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다다 깨끗함을 받은,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함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앞에 엎드려 살해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려 살해하 했다는 것은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네요 이렇게 자신을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도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는 다른 아홉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분들입니까? 자기들이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복받을 때간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잘 되고 성공하고 복 받은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것은 곧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특히 내가 잘 되고 기도 영답을 받고 복을 받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엄남과 탐심과 자기 영광은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무순죄입니다. 엄남과 탐심과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엄남과 탐심과 자기 영광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당신과 자기 영광은 반드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얻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